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CNGTV 지식방송 사회를 맡게 된 최경화라고 합니다. 제가 그 캐드앤그래픽스 편집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그 지식방송 사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CNGTV 피플 방송에는 울산대학교 박홍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울산대학교 박홍석 교수님은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뭐 현성공학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르키즈 후주후라는 그 인명사전에도 그 등재되는 등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그 내용은 IT 융합 프로세스 혁신 전략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먼저 그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홍석입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제 어떤 그 성장 과정이라든지 제가 수행했던 일들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또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실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 먼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 지식, 방송 여기에 이제 소개를 받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사이버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 사회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중심이 되는 거는 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프로세스를 따라서 일을 해서 효율을 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이 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여기서는 IT 툴이로 해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IT 융합에 의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어떠한 그 효율성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먼저 저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장 과정에서 제가 IT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 창출에 했느냐 하는 그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걸로 가지고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잠깐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교수님이 그동안에 개발해 오신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한 시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부족하겠지만,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은 제가 뵌 지는 오래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과정에 입문하게 되시고, 또 어떤 개발들을 하셨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상은 저는 79년대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기업체에 잠깐 있으면서 그때 건설 중장비 또는 플랜터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제 키스트를 옮겨서 있다가 독일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독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울산대학교에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거기 보다시피 각종 이제 국내외의 학술 활동을 통하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겸 이사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학동 활동의 어떤 그 단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학술상 논문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그 현성공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서부터 2009년도까지 해서 그 세계 3대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데에도 다 등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인명사전에서도 하면서, 그 중에 제 업적을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인명사전 하는 그 단체에서 저한테 부회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최우수 업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준 상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성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행한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한 내용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면서, 일단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왔다 하는 걸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초창기에 79년도긴 하지만은 뭐 플랜터 사업에 좀 더 있었고요. 아이러니까 키스트에 근무할 때는 실제 요새 그린 성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때 80년대에 벌써 저희 키스트에서 이 태양풍력 발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안 그래도 우리 그 동료들을 만나면은 키스트는 항상 너무 남이 관심을 안 줄 때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매스컴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뭐, 한 9년 몇 개월 있었는데, 어영부영 한 10년 있으면서, 그때는 이 조립 자동화 또는 조립 계획의 어떤 합리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전반적인 어떤 생산공학에 대한 기반 기술을 그때 좀 획득을 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생산성 향상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면 설계는 뭐 무관하다고 하시겠지만은 실상은 설계 효율성을 높이다든지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골에 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설계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CAD 데이터 기반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CAD 데이터에 가지고서 핸들링을 하는 그러한 어떤 사항들도 했고요. 그에 밭에서 공정 설계에 대한 플래닝을 어떻게 해서 가공이라든지 그 조립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공정 설계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자동화의 어떤 그 바탕 위에서 생산 시스템을 그 요새 말하는 뭐 지능화라든지 자율화를 가지는 그러한 그 생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무인화 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좀 노력을 했었고요. 아울러서 실제 쓰는 그 프로세스 레벨에서도 공정에 뭐 사출 공정이라든지 또는 소선 가공의 공정들을 혁신을 하는 그런 쪽에들도 일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제가 아마 학문적으로는 좀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또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런 게 어떤 우리나라 IT 이제 제조 기술에서 살아온 역사라고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CI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CIM 그러면 뭐 컴퓨터 뭐에 의한 어떤 제조 산업에 있어서의 정보 시스템 통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왔는데 어떤 다른 용어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상은 이 슬라이드는 지금 편집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맞는 그런 개념입니다. CIM이라고 그래서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라고 그래서 실상 이건 나온 지는 뭐 15년, 20년 가까이 돼 가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냐면 요새 기술 융합이라고 해가지고서 IT, BT, NT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때 그 개념 융합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면서 뭐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또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요소 기술이 하나의 뿌리를 통해서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실상은 CIM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 이미 옛날부터 예.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융합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그 리바이벌적인 성격에 강한 거 아니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융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뭐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실상은 상당히 참 철학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Nothing induces but change 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화만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융합의 어떤 관점도 실상 융합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왔었거든요. 뭐 지금같이 아까 보이는 식으로 CIM이라든지 또는 메카트로닉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왔는데 또 오늘날 인터넷 기술, IT 기술들이 왜 그러면 그때 활성화가 안 됐느냐. 그때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성숙도라든지 어떤 혁신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좀 적용이 안 되고 오늘날같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그 변화에 의해서 상대의 어떤 그 요소 기술들이 서로 성숙도가 이루어져서 그것들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현실 세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새로운 창출을 갖다가 원하는 이상에는 이러한 변화가 존재하는 이상 융합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기술 융합이라는 게 이거는 아까 얘기처럼 어떤 변화되는 요소, 변화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로 가지고 새로운 어떤 효율성을 창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러한 어떤 개념에 의해서 찰스 다윈도 그렇게 했는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는 종이라는 거는 제일 상당히 제일 현명하거나 영리했던 종도 아니고 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종도 아니었고 어떤 이 변화에 자기 자신을 잘 적응하는 그러한 종들만 궁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 얘기는 앞에서 한 철학자 얘기대로 궁극적으로 융합은 지속이 될 거고 아니 변화가 지속이 될 거고 변화가 지속되면 융합이 되고 그에 대한 적응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요즘 기업들 많이 보니까 저 이제 캐덕계들도 한 20년 정도 지금 지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도 20년 이상 또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 기업은 또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지금 IT 융합의 역할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랑 또 다시 한번 IT 융합이 뭔지부터 어떻게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IT 융합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적으로 지형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고기능화, 자동화, 통합화 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향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는 그러한 그 정보 처리 관리에 대한 요새 말하는 PDM, PLM이라는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유비쿼터 네트워크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하고 매번 강요를 드리지만은 이러한 어떤 그 융합에 의한 효과는 또는 특히 우리 IT 쪽에서 하는 거는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그 효과만을 추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현실 세계에 어떤 그러한 역량 강화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만 진정한 어떤 네. IT의 역할과 목적을 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면은 이 IT 융합을 통해서 기술적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보 기술은 ICT에 대한 정보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발전을 하고 지식의 활용이라든지 컴퓨팅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 혁신의 바탕을 대서 기존의 기술의 어떤 타겟 측대를 계속
타개책을 내놓는 방향 쪽으로 우리 IT 기술이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뭐 기술 융합이라는 것이 그 제조업에서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태양풍력 쪽에서 가장 먼저 또 개발을 시작하셨다. 기여한 바 있으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세요? 예,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그 서해 그 모 도서 지방에서 실상 80년대입니다. 그 당시 제가 키스대에 근무할 때인데 한국전력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서지방에 이 태양풍력을 이용을 해서, 왜냐면 도서지방에는 해저 케이블을 깐다든지 하는 거는 막대한 비용을 그 당시 초래했기 때문에 도서지방에 자금용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다시피 태양광하고 풍력을 80년대에 저희가 그 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실상은 저는 태양열을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저기 보다시피 그 파라렐 그 타입이 태양의 그 시간대별에서 추적을 해 갑니다. 추적을 해서 위에다가 그 빛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서 스팀 엔진을 돌리는, 그런 타입으로서 가게 됐었는데, 궁극적으로 저것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완전 100% 자족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약간 이제 겸용적으로 그 발전기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도서지방에 전력을 공급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그린 성장, 그린 기술 개발에 아주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지만 교수님들이 또 해오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어셈블리 플래닝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할 텐데요. 그 당시 그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말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전문가 시스템의 어떤 그 기반 위에서 조립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골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골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의 갖고 있던 지식을 축출을 해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서 이용을 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조립에 응용을 했고요. 그 바탕 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현업 상황에서 로봇을 가지고 그 조립 자동화를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립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로봇 프로그램도 생성하고 조립 기술도 개발을 하고 했던, 그게 제가 독일에서 뭐 학위 과정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수행했던 그 메인 topic이었다고 생각. 그러면은 그 이 전문가 시스템과 바로 다음 세라에 대해서 보여지는 지식과 어떤 이런 연계되는 그런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겠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전문가 시스템은 이 지식 착출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요 근간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귀국하고는 상당히 그 당시 또 지식 경영, 우리가 지식 사회로 간다 하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농경 사회에는 자본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어떤 그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 같이 지식 경영, 지식 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창의성 향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또는 그런 창의성에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로 부가가치에 가진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그 90년 중반 또는 약간 말기에 저희 우리 울산에 있는 조선 큰 조선업체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지식경영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박 교수, 지식경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길래, 글쎄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지식경영을 바라보는 거는 어떤 이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그 현장 지식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다큐멘테이션을 시켜서 철해놓고, 또 설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들을 궁극적으로 철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사항들이, 현장에서 다시 그 지식이 활용이 안 되고 수집을 해서 쌓아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시키려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독일 애들이 주로 그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현장에서 쓰던 거를, 그거를 쓰기 쉽고 지식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단연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어떠한 그 현업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픽이면 그래픽, 알고리즘 하면 알고리즘만을 시켜서 그걸 바로 현장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기 기계 가공을 할 때 저러한 저기 그 부품이 지금 내경과 외경 그걸 관통을 하는 드릴 하는 가공인데, 저걸 가공을 할 때에 얼마나 걸리겠느냐. 아마 우리가 저걸 계산을 하려고 들면은 매뉴얼 찾아서 절삭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들면은 자료 수집하고 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나절 정도를, 반나절 정도를 날아갈,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런 사람들은 저 테이블에 의해서 바로 탁탁탁 찍어가지고서 하면은 뭐 정말 1분도 안 걸리는 일이라 이거죠. 그게 반나절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지식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예. 다음. 그래서 지식 경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트리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다시 한번 그 뭐 각종 대기업에서도 뭐 활발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러한 개념에 있어서 저도 국내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그 지식을 재창출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 욕구가 그 당시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 중소업체하고 지금 그 이러한 어떤 지식 모델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그 일단은 이제 현장에 쓸모 있는 지식을 하려면은 그 지식을 어떤 모델링을 하고 그것도 지식이 프로세스상에서 흘러가서 활용이 돼야 되니까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을 축출하고 모델링을 하는 데는 이런 그 온톨로지라는 어떤 그 기술을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델을 위해서는 이렇게 스텝에서 국제적으로 제안해주는 그런 필드들을 가지고, 그거를, 모델링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예,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요즘 온톨로지라든지 시멘틱 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고 또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톨로지는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뭐 실상은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 나온지도 벌써 십몇 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디피신 정의를 내려가면서, 또 지금 얘기했던 시멘트 웹에 의해 가지고서 이 기술의 바탕 위에서 시멘트 웹에서 많이 지금 현업사회에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 위에 슬라이드 위에 부분이 약간 그 써머리 개념으로 써놨는데요. 실상은 어떻게 하면 지식을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모델링을 해서 그 지식들 간의 어떤 관계를 도출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그 관계의 어떤 릴레이십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활용을 하자 하는 어떤 그 개념이 막 우리 현업에서 바라볼 때 뭐 학문적으로 정의 내는 거는 저기 있는 것처럼 뭐 형식적으로서 익스플리트한 지식을 가지고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런 뭐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저러한 바탕 위에서 릴레이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걸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지식 모델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뭐 합리적인 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델링 방법은.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아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조선업체 쪽에서는 이 고령화에 의해서 용접을 하던 현장 기술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사장이 되는데, 그분들의 지식들을
좀 추출을 해서 신입사원이 그분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용접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축출해서 그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현장에서 용접을 초보자가 용접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여기에 지식실 현장에 단말기를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궁금했던 사항을 바로 문의를 하면은 지식관리자가 답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경험을 저장되어 있던 지식을 가지고서 바로 공급을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스템, 날리지 기반의 시스템이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어떤 제조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으로 취업이 그만큼 안 하고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뭐 나이가 들거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식 기반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만큼 그 단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개발을 했지만 지금 프론트 로딩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일어날 그 사고라든지 펠라를 미리 사전에 막자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서로 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협업 툴을 저희가 이거 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국제공동연구하고 한국의 기업을 해서 개발을 했던 사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프로세서를 가지고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이 상황과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새로 다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협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와 효율성을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협업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셨는데 이걸 실제 좀 쓰고 있는 곳이라든지 어디에 좀 적용이 되는지. 네, 중소업체에서 이게 이제 국제 공동 연구로 해가지고요. 뭐 그 이름을 회사 이름을 직접 하기는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여기 로고가 다음 한번 보시죠. 예. 뭐 살짝 거기 보면은 저기 그 뭐 회사 로고도 살짝 내 프로덕트 요게 이제. 예. 기본 화면, 초기 화면 창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그를 해서 사람 불러서 하는 그런 단계인데, 예.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됐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골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 어떤 템플릿 기반의 어떤 설계에서 현장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템플릿 기반 하에 모듈화 개념을 가지고서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그 여기 금융 설계 시스템인데 이것도 뭐 대기업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융을 빠르고 쉽게끔 개발을 하는 이런 어떤 설계 시스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목적에 도달을 해야 되고 또는 새로운 걸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지 효율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효율이라는 것 자체는 실상 골에 도달하면 효율성은 제로지요. 효율의 목적에 도달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넘어야 산들이 많은데 그 넘어야 될 산에는 그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창출이 일어나야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새로운 창출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으로 접근하자. 아까 우리 편집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트리츠라는 게 실상은 어떻게 보면 트리츠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지요. 네. 그 트리츠라는 거는 시스테마틱한 사고를 가서 혁신적인 사고를 빨리 끄집어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트리츠라는 게 혁신적인 사고 자체를 못 끄집어내면은 아무리 방법을 좋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IT 적용을 한다 하는 거는 그러한 어떤 자기 골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도달하게 있는 가이드라인을 해서 좋게 혁신적인 새로운 창출을 이뤄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그러한 게 없으면은 이 IT 기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얘기도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처럼 그러한 새로운 창출이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효율성이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효율성이 템플릿 기반 설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또 효과를 더 예, 발휘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기에 의해서 그 컨셉을 가지고 해서 기존에 자율적으로 코너 박스의 타입의 어떤 형태의 금형이 바로 힐 박스 타입으로서 스스로 그 캐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인 룰 베이스하고 템플릿 기반의 모듈화 개념을 가지고서 스스로 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정 개념, 설계 개념에서 공정으로 와가지고서 오늘날 뭐 여러 가지 그린에 하는데 실상은 이것도 저게 90년 말기쯤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분해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 손상을 안 시키고 부품을 빠른 시간 안에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때 대한 그 분해 시스템하고 분해 계획서를 개발을 했던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그 조립을 지금 그 아까 얘기처럼 온톨로지 모델을 기반화해서 프로덕트 모델링을 해가지고 조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쉽게 할 것이냐 해서 이거는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개발 중이신. 예, 요거는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바이오적인 해에서 제네틱하고 휴면의 그 인텔리전트한 걸 합쳐서 어떤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생산의 프로세스 계획에 한번 응용을 해보자 해서 젠텔리젠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새 일간 RFID 기술에 의해서 그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각 기계가 예를 들면 이번 도요타 사태에 좋은 얘기가 있지만은 리콜이 대상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거는 가면 갈수록 심하게 될 것 같고 그럼 그 리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각 프로세스에 나름대로 자가 진단도 되고 다른 것하고 협업도 해가지고서 일단 부품이 가면은 그 부품에 관한 정보들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기가 패스도 생성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컨셉을 가는데 이거는 향후에 좀 이와 유사한 걸로 저희들 제가 또 정보과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바탕 위에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개발이 되면 그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 오늘날 그 IT 기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구하는 지능화, 협업화 이런 데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질 쪽에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모기업에서 대량의 물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그 협력사에서 생산 라인에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물건을 가공을 한다든지 사출을 한다든지 그 공정의 기계의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그 정상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상 제품이 나올 건데 정상 상태에 생산이 안 된 제품은 불량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실시간에 어떠한 그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기 모니터에 받아가지고 그때 생산된 부품은 리젝트를 거절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이 만든 시스템이 이겁니다. 웹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현장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웹 기반으로 바로 저기 모기업의 컴퓨터에다가 전송을 해가지고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러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것도 그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 예, 그런데 이게는 협력업체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협력업체에서 이걸 예. 당신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 예. 해가지고서 협력사에서는 뭐 데이터도 안 주고, 예.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은 꼭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어떤 트러블이 뭐 수시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 거절당하면 안 된다. 예. 해가지고서, 실상은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 예. 협력사에서는 이 시스템을 절대로 안 쓰려고 그런 겁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서 또 반발도 따르는 것 같아요. 이 그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요거는 그
이제 디지털 매뉴팩처링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현장에서 지금 그 스파드 용접으로 해서 점용접으로 해서 차체를 갖다가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레이저 기술이 새로 나왔으니까는 그 레이저를 용접을 가지고서 우리가 차체 바디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레이저 용접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매뉴팩처링 기술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상 이건 현업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예. 예. 다음 슬라이드가 네. 또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AR이라 그러면은 증강현실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또 증강현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증강현실이 뭔지 사실은 제가 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오그멘터 리얼리티 AR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AR이라는 거는 실상은 현실 사회의 상황은 카메라로 입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이버에 있는 상황은 우리가 CAD에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모델링 된 상황을 현실상에다가 인풋을 시켜서 두 개를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서 제가 볼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실제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가상하고 합성된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그 어떤 그 현실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현실 세계에 할 수 있는 일을 증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겠다 하는 게 AR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자동차 회사하고 했던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계기판들 달려있는 그걸 크래시패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차체 바디에 조립을 하는 그 공정인데요. 실상 이게 나올 때는 이거를 조립을 하기 위한 로봇 티칭이라든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에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이 생산이 돼야만 저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계실에서 모델만 나오게 되면은 그 모델을 바로 불러서 현장의 상황, 현장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불러들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로봇 티칭도 다 하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사정에 다 해서 양산을 할 때에 저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로봇 티칭을 하는 시간이 없어질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실상은 양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아주 좋은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는 게 어떤 그런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실사에다가 그 어떤 뭐 우리가 가져와야 될 정보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뭔가 그만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현실 상황에서 가상의 네. 오브젝트를 가지고 네.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옛날에는 실제 프로덕트를 꼭 가지고만 했는데 네. 지금은 가상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현실 상의 모든 일을 네. 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 자동화인데요. 기존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뒤에 그 트렁크에 마운팅 홀에다가 제대로 안착을 하는 건데 그거를 기존에는 가고 나면 자유 낙하 방식으로 해서 대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툭 떨어뜨리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립된 저기 램프가 T니까는 램프가 뭐 다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그 타이어를 로봇가 들고 가서 흘러가는 차에다가 디 마운팅 홀에다가 딱 안착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한 자동화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에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생산 시스템은 한번 설치가 되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변한다든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 제품은 요새 라이프 사이클이 자꾸 짧아져서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바뀌는 새로운 부품을 생산을 하려니까 굉장히 제대로 정말 아까 이처럼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모듈화 개념을 가지고서 저 시스템을 요구사항이 바뀌면은 적합한 모듈을 선정을 해서 시스템을 빨리빨리 재구성을 하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모듈화 제조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 모듈하는 자동차 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설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 모듈화 기반의 설계라든지, 네. 그 템플릿 또는 그 플랫폼 개념이기 때문에 모듈화 설계를 많이 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생산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여기 지금 그 생산 시스템 만들 때 어떻게 각 부품들을 생산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저러한 그 모듈화 구조를 해서 바뀌어야 될 거, 또는 지속 사용 가능한 거, 새로 개발해야 될 것 등등을 갖다 모듈 라이브러리로 넣어서 제품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바로 새로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요게 그 개발이 된 그러한 어떤 재구성 또는 모듈화 베이스드 시스템의 계획 시스템으로 나왔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 예, 그래서 같은 곡 넘어가시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일 경우에는 서로 저렇게 해서 생산 라인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은 전 시스템이 서게 되는데 저러한 그 장애들이 일어났을 때에 시스템이 서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러한 장애들이 일어났을 때에 서지 않고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의 장애 대응을 하는 자율 적응 시스템의 개념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기반 하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네.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라인인데요. 실상은 이거는 그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저인공 국가로 많이 그 공장을 갖다가 옮겨서 짓고 있는데 네. 그렇게 나갈 때에 일단 그 계약서 상에서 고용을 얼마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화 라인인데 오히려 그러한 저인근 국가에 가서는 그걸 수동화로 바꿔야만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화 라인을 수동화 라인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으냐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걸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업 배치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서 생산량은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20만 대면 20만 대를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배치하고 자동화 라인을 어떻게 수동화를 했느냐 하는 그럴 때 사용했던 그 방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셔야 돼요. 예, 빨리 네.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은 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코그니티브 그 팩토리 개념에 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 유비쿼터스 매뉴팩처링의 어떤 그 기본적인 네트워킹을 깔고요. 그 유비쿼터스 하면 와이어리스로서 대충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장비라든지 각 도구들이 자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텔리전트를 가져가지고서 그 트러블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해서 일단 지능화를 추구를 하고 자율적으로 적응을 하고 하는 그 밑에 그 다섯 가지로 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지금 디지털 매뉴팩처링에 의해서 간섭이라든지 이런 체크를 해서 시스템은 네. 실상 설치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는 실제 그 컨트롤 할 때, 오퍼레이션을 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간섭 체크는 됐지만은 그 센서 시그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동작을 일으켜 들어가지고서 시스템에 설치를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 가동화 시키는 그 램프업 시간이 상당히 예외적으로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그러한 그 컨트롤 로직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거를 그 사이버 상에서 테스트를 해서 컨트롤 상의 시그널 플로 상에서 문제가 없는 어떤 그 PLC 프로그램을 좀 반자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거를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에러를 다 수정을 해서 고치고 그 에러가 수정된 거를
저쪽에 시스템에 가서 아까 얘기처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상에 일단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을 이거 뭐 디지털 매뉴팩처링 또는 사이버 테크닉을 가지고 개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디지털 매뉴팩처링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요게 이제 뭐 테스트 중입니다. 아, 현재 네. 그래서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냐 이론상으로는 예. 시스템은 다 구현이 됐고 예. 또 상용 툴 내 지원도 좀 받았고요. 아, 상용 그, 툴이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결합돼서, 이제 결합이 돼서 예. 그렇게 해서 상용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상용화 그 현업에 쓰기가 뭐 상용화는 그림 다 되는데 현업에 쓰는 거는 이제 대공장을 다 하는 거는 좀 아직도 문제가 예. 되고. 뭐 약간의 셀 레벨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 생산의 어떤 효율성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 공정이 어떤 장비나든지 뭐 사람의 어떤 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정 단계의 혁신도 일어나야 이게 혁신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남이 열 공정으로 하던 거를 우리가 뭐, 일곱 공정, 여덟 공정 또는 다섯 공정으로 줄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의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어떤 그 혁신적인 공정 기술을 해서 요거는 사출공의 기존에는 네 공정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오늘날 있다는 CAE라든지 CAD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금행 안에서 하나의 공정으로 저러한 어떤 그 도어 트림을 생산하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산 시간의 단축을 갖다가 시키고 공정의 혁신을 갖다가 일으킨 그런 사례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면은 그 어떤 최신 기술을 전통 기술과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좀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까 얘기처럼 IT 기술을 자체로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반드시 현업에 응용이 돼서 효과가 나야만 그게 진정한 어떤 그 융합 기술의 의미가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향후에 꼭 그러한 그 생산 현장에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기술 개발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이 쭉 개발해 오신 것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나아갈 저희 방향이랄까, 교수님 뭐 비전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 규제가 가면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 기업에서는 이 환경 규제 또는 그린 성장에 대한 그 개념과 관념을 꼭 갖고 팔로우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린 거품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나 자기가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도나도 태양광을 하겠다, 풍력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전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는 큰 의미가 좀 없지 않냐 하면, 왜냐면 저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 발전을 하게 있고, 부품을 뭐 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역량의 그 인프라의 스트럭처 중에서 고효율을 추구를 해서 그러한 접근할 수 있는 방향도 그린 성장의 큰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2009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린카로 선정된 거는 하이브리드 카도 아니었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카도 아니었고 그 독일의 저 클린 디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의 그만큼 우리가 고효율화를 가고 기본 역량에서 강화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 자신도 녹색 성장의 어떤 그 테마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인프라에서 어떻게 고효율화 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느냐 하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린이라고 해가지고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전기자동차만 그게 그린이다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물론 뭐 태양광도 좋고 다 좋지만 전통 기술을 어떻게 효율화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더 그린을 생각해 나갈 건지 이것도 이게 중요한 테마일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다음에 역할을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우리 그린 성장에 대해서 우리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이 그린 팩토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팩토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보다시피 서러한 어떤 그 국제 표준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조를 할 당시에도 저런 그린화 개념을 안 가지고 제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린 팩토리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지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일단 어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이 개발에 대해서 접목이 돼주게 되면은 어떤 그린화 팩토리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의를 요소 기술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2009년도에 코트라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점 또는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어떤 그 기술력들을 소개를 해서 그 세계 각지의 사람들한테 좀 코트라니까는 우리를 정확하게 잘 보고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 동향을 소개를 해달라. 그때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보다시피 시장 뭐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기는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근면성하고 참 지능 지수가 뛰어나다 하는 거는 뭐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자신이라든지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정신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기 보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땅이 없답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러한 어떤 그 챌린지 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저기에서 전 세계로 제2의 실크로드를 네. 태평양에서부터 바로 러시아라 중국을 거쳐가지고서 유럽으로 바로 진출하는 제2의 실크로드를 생성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기반도 된다 해서 여러가지 ICT 인프라스트럭트도 세계 최고고 여러가지 응용기술 그 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잘 받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 이 세계화 속에서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국가다 하는 걸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제 나머지 네, 그거는 이제 하나 요거는 네. 뭐 근데 우리가 실상은 그 한 가지만 여기서 기업의 네. 그 조직의 문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 뭐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뭐 사무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시스템에 이루어져 있는 체계 속에서 굴러가서 자기가 프로그램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장의 중심은 자기다 하는 휴먼 센터의 개념을 가지고서 지향을 하는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저기 중소업체에 제 화장실에 들어가니까는 이런 얘기를 써놨던데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을 창출을 하고 자기가 기업에서 어떤 그 성장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게냐. 여기 ABCD가 1점으로부터 해서 분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워크 하면 98점이 되는데, 이런 걸 하면 저렇게 해서 100점짜리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떤 마인드가 100점이냐 하는 거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에 누르면 안 나오나요? 다음. 예. 네. 네, 그러면 그 attitud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가짐의 자세에 의해서 가 될 때 자기가 성장하는 사람으로 기업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더라 하는 게 100점짜리가 이게 어떻게 영어로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중심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조직 문화에서 되어야 된다 하는 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빨리 그다음 넘기세요. 요거는요. 저도 실상은 우리 그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경기를 봤었는데요. 굉장히 그, 이 참, 금메달 땄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김연아는 뭐 예술성도 뛰어나고, 자기
에 대한 어떤 천부적인 자질이 참 서포트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브라이언 올소의 그 어떤 그 이 코치의 브라이언 올소의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번의 점프라는 책을 보니까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연아의 천재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김연아의 연습 과정을 딱 3일만 보면은 당신들이 그 마음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 어떠한 그 달성을 하고 자기의 선치 개념은 그러한 그 어떤 자기의 열정에 의한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실상 그 저도 그때 TV를 봤었는데, 그 자기가 끝나고 어떤 그 저 인상을 보고서, 실상은 제가 그 우리가 그 행복한 눈물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로이 리첸스타인에 대한 그림의 그 작가를 봤는데, 그거를 보고는 실상 제가 무덤덤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는 제 얼굴이 그냥 얼굴이라든지 가슴 속에 뭉클해 올라오는 그냥 그런 감정을 해서 진짜로 저게 행복의 눈물, 환희의 눈물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게 지금 보다시피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복박친 감정에 의해서 쏟아지는 저 모습이 진정한 그 환희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면서 이러한 상향을 해나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마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남한테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서 제가 준비해놓은 자료는 전부 다 좀 마치도록 하겠고, 하겠습니다. 예, 그 뭐 김연아의 열정이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게 좀 우리 국민에게도 좀 전파가 되고 제조업계도 전파가 돼서 우리 업계가 진짜 이제 그 세계 1등 국가로서 빨리 성장을 해나갈 수 있고, 또 이미 올라간 기업들은 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지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질문들 보내주시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홍순호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IT 기술은 초고속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 같은데, 그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헤라클레스 시대인 BC 400에서 500년대에 비해 정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양으로 말하자면 공자 맹자 시대에 정체되었는데, 이러한 IT 기술이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그래, IT 기술이 인문과학에서도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문과 우리 엔지니어링 사회하고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에서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인문이나 사회과학에서도 어떤 경쟁력이 뭐 심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는 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그 엔지니어의 어떤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가지고 세상의 시장에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그 글로벌화가 되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뭔가 빠른 시간에 효율적을 갖다 추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성장의 템포를 쪽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인문사회 관계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이라든지 정신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뭐 쉽게 나타날 수도 없지만서도 어떤 그 템포적인 면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좀 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 변화가 인문 사회에서도 어떤 그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인문 사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과 그런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법정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거기에 좋은 어떤 주옥 같은 말들이 지금 이게 미디엄의 매체가 없었더라면은 이게 이렇게 빨리 확산이라든지 그런 데 공감대를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인문사회계에서도 지금 없다고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해서 사회에 어떤 인문과학 분야에서의 어떤 그 난리지 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학과에서도 IT 분야의 효과를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김영삼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는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그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IT 융합 전통 산업이 필수 시스템으로 부각되어 그 최근 자동차나 조선업 등 전통 산업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IT 기술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동안 선택사항으로 여겨왔던 IT 시스템 구축이 이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서 추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사항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조선업체 중에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혹시 자동차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했고 사례 프로세스 개선이 됐는지 이런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예, 그 아까 그쪽에 있는 사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러한 어떤 그 CAD라든지 거기에다가 가지고 단순한 어떤 그 모델링만 했던 그러한 그게 아니라 CAD 거기에다가 어떤 그 템플릿이라는 어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각각의 설계에 대한 부품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모듈화로 바꿔가지고서 그러한 어떤 그 실제는 그 금형 설계 시간이 그 전보다도 이 개념을 써서 한 25% 이상 단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툴에 의존을 해서 툴의 기능만 가지고서 쓰려고 들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는 그러한 툴이 제공되는 기본적인 기술은 제공이 됐다 이거죠. 그 기술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효과를 보게 하는 거는 사람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툴 기반의 기술적인 툴 기반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효율을 보겠냐 해서 하는 그 아이디어 개발은 아까 휴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엔지니어가 개발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쪽에서도 아까 그러한 템플릿 기반의 모듈화 개념에 해서 가는 툴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화를 추구해서 그러한 단축을 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생산 라인 자체에서는 아까 AR이라는 그거를 써서, 가상의 사이버하고 환경하고 실제 환경을 결합을 해서 가상 현실상에서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매뉴팩처링 옛날 같은 경우는 일일이 도면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해봤는데 그걸 오늘 디지털, 매뉴팩처링이라는 그러한 기술의 서포트 하에서 아까 레이저 용접 시스템도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거기에 적합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고, 자동화를 집어넣는, 스페어 타이어를 자동적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아까 IT의 어떤 그 기술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러한 개선과 단축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그 데이터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그거를 DB에다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온톨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일이화의 최병국 선임 연구원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PLC 프로그램 가상 검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중에 상용 툴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 로봇에 대한 PLC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로봇, 사출기, 기타 일반 설비 같이 현장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을 하는 경우에 PLC 가상 검증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일단은 대상은 로봇가 될 수 있고 사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러한 그 사출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공작기계를 그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거는 그 NC 컨트롤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궁극적으로 여기서 가상검증이라는 그 컨트롤러를 검증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오브젝트가 뭐냐에 하는 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사출기라든지 공작기계라든지 그런 쪽에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상 오브젝트는 CAD 시스템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동적인 메커니즘을 다 CAD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 상용 툴이 그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상용 툴이 아직은 굉장히 좀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해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굉장히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 어떤 모듈들을 개발을 해서 추구를 해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처럼 약간 그걸로 가지고서는 PLC 프로그램을 자동 생성한다 하는 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상용 툴이. 그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때로는 PLC 프로그램을 약간 반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툴을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개발된 시스템을 그 상용 툴하고 연결을 시켜서 상용 툴 상에서 가지고 그걸 검증을 이제 프로세서 오류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모델링 된 데다 인풋 시켜서 컨트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서 연동을 시켜가면서 봐가지고 그거가 에러가 어디에 났다 하면 그 에러 메시지가 어디에 관계될 것이냐 하는 걸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만든 그 모듈을 에러 모듈을 찾는 그 모듈은 저희들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사출기라든지 저런 데 쓰는 거는 컨트롤러를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화면에는 교수님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오정태 님이 하신 질문인데 그 발표 자료로 봤을 때 그 기계 부분은 솔루션들이 대부분 이제 오토데스크사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신 건지요. 그 예를 들어 뭐 오토캐드 관련된 제품을 하셨는지 어떤 솔루션을 이용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가요? 뭐 솔직히 제가 울산에 있다가 보니까는 그 울산 지역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툴에 그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울산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됐는데 그러니까 1차 협력 업체일 때는 주로 이제 그 뭐 상품명을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좀 그렇게 해야 되고요. 2차 협력 업체로 내려가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토캐드를 쓰는 또 3차까지 가면은 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갖다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토캐드도 썼고 또 그쪽에 약간 상의가 되는 그거보다도 지금 뭐 그 메이저 하는 캐드에 그 메이저 업체들이 제공하는 그런 캐드 툴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예, 뭐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시기는 나중에 예. 아마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예.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자동차 예. 부품회사 1차 협력업체 또는 뭐 저 모기업에서 쓰는 그런 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툴들을 가지고 저도 하고 또 2차 협력이나 3차 협력을 할 때는 뭐 여기나 오토캐드라든지 솔리드 엣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솔리드 워크 뭐 이런 툴을 써서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CAD 데이터들이 상당히 호환성들이 많이 뛰어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컨셉들은 어떤 CAD 시스템 안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질문들이 지금 몇 가지 더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예, 점심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시간을 많이 뺐으면 여러 가지 또 식사시는데 지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못다 하신 얘기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들어보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뭐 못다 한 얘기는 없고요. 대충은 뭐 제가 준비한 자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끝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저 자신도 뭐 저도 나이가 꽤 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자신도 이러한 끊임없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 계신다든지 또는 혹시 학생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그 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아까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은 김연아의 그에 보듯이 모든 것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는 반드시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서 만족감을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면은 아마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될 거고 그렇게 얻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의 대우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고 또는 국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을 개발하셨는데 그걸 좀 저희 잡지에도 좀 내용도 공유를 해주셔서 오늘 이 짧은 방송을 다음에 뭐 지면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